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과의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밑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고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는 계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서, 서로 상대방과 주고받는 이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판례나 법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어도 상대방과 합의만 있다면 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한다면, 아니야 아니야 난 그 사람과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그냥 우기시겠습니까? 법정에서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죠. 계약서만큼 증명력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하기란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 계약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통 서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서 내용과 다른 계약의 이행 과정을 설명하거나 입증하기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진 않다는 거예요. 또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서로 지게 됩니다. 계약을 어기거나 계약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호 배상 책임이나 이행 책임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불투명해서, 아니 불분명해서, 불충분해서 이런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불이행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라서 보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여러 근로자를 고용을 했고 근로 간에 서로 구두 합의가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구두 합의와 다른 내용을 주장을 했고 사용자는 그들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으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 손에는 표준근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표준근로 계약서는요, 의외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근로 계약서가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표준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상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거나 독특한 계약 조건 등이 있다면 관련 법 규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무리한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언이나 검토 등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표준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삽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악의 계약을 막을 것인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나와 이 상대방이 구두 합의를 통해서 했었던 그 내용 자체가 계약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계약서 자체에 그 내용에 특이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임금이 얼마만큼인지, 세금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지, 복리후생 조약이 있는 것인지, 즉 복리후생 조건이 있는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시간 외 근로 수당 같은 것이 있는지, 추가 비용이 있는지, 계약 기간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나의 업무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나이에 알맞은 적당한 휴게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휴가가 있는지, 보험 등을 통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특약 사항이라고 있는 부분이라거나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불분명하게 쓰여진 문구 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한 자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온 여러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인을 해버린다면요, 그 계약은 체결된 거고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악의 계약이 막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결국 당사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플레이 권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